자, 봐. 제천에 청풍 된장이 개당 5,000원씩 20개면 얼마요? 10만 원이지. 어? 자, 그리고 또 지리산 국화주가 4,300원씩 10개면은 43,000원. 어? 그리고 인제 오미자. 자, 봐. 16,000원씩 15시면은 16,000원씩 15시면은 자, 24만 원. 그러면 가설나무네 합이 자, 봐. 383,000원. 맞냐? 네. 야, 자꾸 예의에 대답만 하지 말고 계산을 정확하게 하라 말이오. 넌 막 은행 같은 데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10원짜리 한 장만 틀리면은 어? 그거 맞을 때까지 퇴근을 못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말이오. 계산이 정확해야 하는 거요. 근데 에이. 오빠, 머리 샴푸로 감으셨어요? 아니, 비누로 감았는데 왜? 그냥요. 냄새가 다른 것 같아서요. 하여튼 이거 보라니까. 네가 신경을 자꾸 딴 데 쓰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잖아. 어휴. 장사 잘 되세요? 어, 어서 와라. 그 차는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던 차며. 야, 고순아. 너 거시기 그리고 조금 전에 오빠가 그 아카시아 꿀 포장해 놓으라고 그런 거 있지? 예. 어, 그거 이따가 오빠 나갈 때 꼭 드려. 예. 어. 자, 일로 와, 앉아. 예. 자, 앉아. 그래, 정말 어때요? 오늘 일 안 나갔냐? 예. 저 밀린 누임도 봤고요. 아버지께서 형한테 그 부탁하는 것도 있다길래 잠깐 들렸습니다. 가만 있자. 너 어 참 점심 안 먹었지? 예. 야, 그럼 고순이하고 같이 어? 2층에 올라가서 전주 비빔밥 같이 먹고 가라. 예. 야, 고순이 너 말이야? 이 오빠 오래간만에 가게 왔는데 어? 내가 모시고 가서 밥 좀 사드려. 어? 저 점심 생각 없어요. 두 분 올라가서 드시고 오세요. 아니, 나는 조금 이따 전화 받을 게 있어서 그래. 자. 그럼요. 이쪽으로 쭉 나가셔서요. 여기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데요. 여기로 네. 올라가시면 저기 전주 식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그 써있는 대로. 예? 너 시방 뭐 하는 거요? 이 오빠 혼자 잡수고 오라고요. 야, 너 내가 지금 이 오빠 모시고 올라갔다 오라는 거는 그건 공무요, 공무. 너 왜 공과사를 분간을 못하고 네 마음대로요? 어, 빨리 올라갔다 와. 배 안 고픈데. 글쎄, 안 고파도 갔다 와. 따라오세요. 저, 그럼 먼저 와서 식사하고 오겠습니다. 어, 그래요. 네. 식사하고 차 한잔 먹고 천천히 와. 네. 예, 민주 슈퍼입니다. 예, 저예요, 준섭이. 응, 어떻게 됐어? 그 잔식이 왔어? 예, 지금 막 호순이하고 같이 점심 먹고 오라고요. 원래 보냈습니다. 어, 어때? 두 사람 눈치가? 글쎄요, 지금 아직 낯이 좀 익질 않아서 서먹서먹한 단계인데요. 아직 서로 시간을 좀 두고 잘 사귀어 봐야죠, 이제. 그 자네도 알다시피 그 우리 잔식이 놈이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주변 머리가 없어서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자 문제는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둬도요. 지가 다 알아서 하게끔 다 돼 있어요. 어, 그래. 잘 좀 부탁해. 예. 아이고. 그만큼 키워줬으면은 여자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아유, 그걸 애비가 이게 신경 쓰게 만들어 그래. 아유, 참. 아니 근데 이건 뭐야? 아휴, 응? 아르바이트 감입니다. 아니 근데 그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제가요 이게 다 못 먹고 골아서 이래요. 아 저 좀 가게에 들어가서 그럼 콜라 좀 한 잔 하고 들어가. 아유, 응? 아니 시간 없어서 안 돼요. 이거 오늘 저녁까지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인형 눈알 다 붙이고 제가 전화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냥 누구한테서 주문을 맡은 거야 이건? 명선 할머니께서 이거라도 해서 반값이라도 내라고 따내는 일을 맡아주셨는데 이야 이거 한창 이거 인형이 눈알 이게 붙이다 보면요 정말 내 눈알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아, 수고하세요. 어 그래 수고해.
아니야. 아, 이거 뭐예요? 아, 그러는 자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저 형님을 좀 보러 왔는데요. 얘들이 이 악기를 보더니 그냥 자꾸 한번 불어달라고 앵콜을 청하잖아요. 아저씨, 네. 그 색소폰 잠깐만 구경해도 돼요? 어, 저 이건데 이거 저 떨어뜨리면 안 된다. 네. 어, 가운데 잘 잡아. 네. 보람이는 집에 있어? 예, 저 그렇지 않아도 저 보람이 때문에 왔는데요. 어저께 형님이 그 보람이한테 인형을 하나 줬다면서요. 어. 그런데 그 인형을 그 옆집 개가 물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그 인형 하나 그 똑같은 거 사려고 온 시장을 다 헤매는데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형님한테 그 인형 하나 어딜까 해서 이렇게 와본 겁니다. 잠깐 기다려. 들어가서 갖다 줄게. 아, 예. 고맙습니다. 야. 이리 줘. 너 이거 나의 악기를 그렇게 함부로 입에 대는 거 아니야? 이게 엘토 색스폰이자. 어. 케니 씨가 부른 건 무슨 색스폰이에요? 그건 소프라노 색스폰인데. 야. 그거 케니지가 나오고부터 말도 마라. 사람들이 말이야, 이 소프라노 색스폰만 배우려고 하는 통에 악기점에 소프라노 색스폰이 동이 나서 돈 주고 살려도 없대요. 케니지가 뭐예요? 참. 그러니까 그 색스폰 연주자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 아저씨 정도 유명하게 실력 있는 사람이야. 에? 그럼 알겠니? 자, 갖고 가. 아,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아, 자, 그러고 형님. 시간 나면 저 일하는데 한번 놀러 오세요. 왜 놀러 오시려는데 자꾸 놀러 안 와요? 봐서 시간 나면 한번 들릴게. 네, 그럼 형님 저 갈게요. 그래. 얘들아, 다음에 한번 보자. 네.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 방금 그 저 공만 안 들어왔더니 요상하게 생긴 나팔쟁이가 보람 엄마하고 산다는 그 사람이야? 할머니는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아이고, 그래도 꾸준히 일감 들어오는 거 보면은 그래도 일이 취미에 맞는 게벼. 사는 거냐 뭐냐. 작년까지만 해도 토요일이면 전화통이 불이 났었는데. 자, 대충 설거지들하고 그만 퇴근하자고. 넌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니? 어, 필요없는 서류들 버리려고 서랍 정리 좀 하고 있는 거야. 미치 안 가? 네, 전 좀 이따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 먼저 퇴근하세요. 토요일 오후에 서랍 정리라. 예, 정말 못 봐주겠다. 원래 무슨 청소든 토요일 오후에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 내일 모레들 보자고. 예, 그럼 나 먼저 갈게. 그래, 내일 모레 보자. 자, 열심히. 품질은 믿을 만하니까요. 예, 다음에 또 오세요. 예. 자, 형, 안녕히 가십시오. 자, 어떻게 버스 타는 데까지 바래다 주고 왔어요? 네. 야, 어떻게 천식이하고 다방에서 얘긴 좀 해봤냐? 왜 그래요? 몰랄래? 왜 자꾸 붙여주려고 그래요? 야, 왜 싫어? 합당한 이유를 한번 대봐, 그럼. 그러나 오빠는 제가 왜 싫으세요? 이유 있으면 대보세요. 야, 시방, 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아, 똥 먹고 쳐! 너 어때도 감히 누굴 비교해요? 맨날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길에서 주워왔다 그러고. 야, 그럼 내가 널 길에서 주워왔지 길에서 스카우트 했냐, 그럼? 아, 싫으면 나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왜 그 남의 등짝에 붙어서 속삭여! 야, 비빔밥 먹고 남은 고슴도 어딨어?